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84일째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0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552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저 사람 참 잘 돼야 되는데 저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성공이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참 저 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뜻밖의 이렇게 잘 되는 악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걸 우리들이 뭐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또 없습니다. 예, 거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악이 계속되면 이 쌓이면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기도도 쌓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으로 거둡니다. 예, 성령으로 심으면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육체를 위해서 정욕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다윗의 길은 결국에는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착지가 끝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더라. 이 아합이 오늘 참 보면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성을 거둡니다. 아, 이거 희한한 전쟁이 있구나. 이 전쟁을 이기는 걸 보면은 아합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세상을 보면서 아, 저런 악한 일을 계속 쌓는 사람이 저리 잘 될 수가 있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악한 자의 형통함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영광과 같아서 뒤돌아서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의인의 자식이 걸치가는 법이 없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자기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미끄럼틀 위에 악을 계속 쌓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날이 와요. 심판받는 날이 와요. 아합은 그 죽음이 결국에는 죽어서 흘린 피가 개들이 핥더라.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개들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의 죽은 피를 핥고 그 개들이 또 이세벨의 그 모든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두개골만 남고 손바닥 발바닥만 세상에 그런 비참한 죽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악한 자의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그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엘리야는 회리바람 타고 불술에 불말 타고 영광스럽게 성천합니다.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난 지금 정말 사역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저렇게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7천인의 숨은 선지자들은 나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뭐 이 종교 개혁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냥 태무심하고 난 도저히 일을 할 맛이 없습니다. 진액이 다 빠졌어요. 나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이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40주 40야 광야길을 걸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 감당하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엘리야가 근데 무슨 아람 왕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혀요. 오늘도 20장에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미리 다 읽으셨죠. 20장 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요 21장을 읽어 오셔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 여러분이 새벽에
이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이 20장 얼마나 긴데 요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미리 예습하고 설교 듣고 또 복습하면요 성경이 해석을 하고 핵심을 알고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100번 읽은 것보다 낫고 또 핵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읽으면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미리 읽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을 달려가면서 이 새벽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계속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거 완전 대하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다른 나라 역사에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주권자이지만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온역으로 대유행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온 세상이 경제 파탄이다. 예, 가뭄이다. 기근이 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을 향해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겠다 불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1000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하사엘 아람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면 주위의 나라가 조공도 바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주위의 나라를 들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신다. 아람 나라의 왕도 하사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세우는 거예요. 패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성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날까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요나를 보세요. 두드려 패서라도 니느웨까지 아니 그 물고기 잠수함 속에 집어넣어 고생시켜 왜 고생하며 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면 영광이 있고 열매가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회리바람 타고 불말 불수레 타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7천인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지조를 지키는 자 7천명을 숨겨두었느니라. 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던지니 엘리사가 입을 물로 골짜기에서 12그리 소를 치다가 그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후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래. 소 한 마리 잡아서 다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르니라 쫓으니라 하고 이제 20장 앞에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딱 들어서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잠시 하나님께서 이 조금 숨겨놓고 좀 쉬어라 그래놓고 다른 한 선지자가 또 나와요. 그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니까 왜냐하면 32개의 왕이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을 도와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애워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구름대같이 몰려온 32개의 왕이 도우니까 사실 32개 왕이라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미국의 50개 주의 주지사가 그냥 그 왕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 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각 주가 있는데 그 32개 주의 왕들이 도의 왕들이 방백들이 자기를 도와 이 베나닷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가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그 베나닷이 말이죠. 막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비굴하게 굴복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예. 자기 목숨 살려고 굴복하는 거예요. 너 처도 내 것이고 네 부인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다 하니까 그래 맞아요 맞아요 베나닷이요 내 생명만 건져주세요 내 처도 자식도 다 가져가세요. 이런 비겁한 인간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을 데리고
싹 그냥 성을 내어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국내 대신들 모아놓고 제사장 장로 모아놓고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이사야, 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하고 아합은 전혀 달라요. 이게 질이 달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 아수르 사내의 군대는 송장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요? 내 처자식 다 잡아가도 좋아요. 나만 살려주세요.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악한 데다 비겁까지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대성을 거두었다고요. 그 장면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핵심을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대성을 거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이 아합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도록 그 베나닷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부터 4절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5절에 사자가, 이 베나닷의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셨거니와, 6절에, 6절이 중요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이제는 네 집의 처자식들만 아니라 네 신복들, 네 모든 궁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의, 다시 말하면 네 백성들의 처자식들까지 다 내 나라는 거예요. 수탐하여 물은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려라 한지라. 이 고민이 되니까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서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장로들이 오히려 멋있어요.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왕들, 이 아합보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더 나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사항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 알았다. 예, 그럼 내 처자식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러나 이 신하들 건 안 된다고 그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그 뒤에 보면은 너것들 정말 웃기는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뭐. 부스러기 같으니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리고는 이제 진을 쳐가지고 공격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합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엘리야 말고 한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는 대성을 거둔다. 하나님이 너에게 대성을 거두도록 아람을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순종하니까. 참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인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인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라.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아람 나라 사람 그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붙여준다. 각도에 32명의 왕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끌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점거해보니 각 방백의 소년들 320인, 뭐 장수들 320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니 7천인.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누가
앞장을 섭니까? 그럼 네가 왕인 네가 앞장서가지고 싸우라는데 이 비겁하게 앞장서지 않아요. 읽어보면요. 이제 싸움에서 좀 이길만 하니까 자기 앞에 섰던 320인의 장수들이 막 이기고 아람나라가 희한하게 뜻밖의 아람나라 군대가 막 도망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지막하게 이 아하방이 나타나가지고 공을 차지하고 이런 비겁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아합을 위해서는 승리를 거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요, 지도자가 어떠고 저떠고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이 악해도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했던 그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누구에게? 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남유다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범하니까 결국 앗수르 나라로 끌려가서 사라져버렸어요. 기원년 722년. 그러나 남유다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후손들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 통해 약속했어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단은 지켜준 거예요. 그 악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선자를 통해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리라 기적같은 전쟁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합은 악하고 비열하고 비굴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고국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새벽을 깨우는 순교자의 흘린 피와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고국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에는 와 있는 우리들이 이 미국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 기도의 창을 열고 우리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때려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고쳐서라도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은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가 있나 하면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제2의 청교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여러분 102명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을 떠난 네덜란드에서 이 미국으로 오는데 102명이 메이플라고 타고 왔잖아요. 미국이 희한하게 이 한국 땅에 1903년에 102명이 갤릭호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참 희한한 숫자도 똑같아요. 고국을 떠나 왔습니다. 예, 이 땅에 와서 50개 주에 4,300개 한인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순교자의 이 흘린 피가 있는 고국과 함께 이 미국 땅은 청교도들의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기도, 한인들 외에 어떤 교회가 아무리 큰 미국 교회, 중국 교회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수지만 현장에 나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예배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기도로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으로도 새벽에 일어나 그 정성을 들인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생애 끝날까지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고국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걸 지켜 아합은 미워도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대성을 거두게 한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은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가슴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국을 향한 미국을 향한 사랑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부흥의 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봉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봉장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승리한 후에 자만이 또 야합이 승리한 후에 자만해가지고 또 큰 문제를 일으켜요. 하여튼 문제투성이 야합이 보면요,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 다 같이 예 시작.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수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떼밖에 안 돼. 이거 조족 지열이.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어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와 하루에 10만을 죽였어요. 예? 그 적은 이스라엘 숫자가 아람 보병 10만을 죽여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30절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12만 7천이 쳐들어왔는데 1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만 7천 명만 아벡 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봐야 앞에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천 뭐 어떻게 많이 합쳐봐야 8천 정도 7,320이잖아요. 이런 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국이 미국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선자가 와서 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저들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내가 그 물질 따라 명예 따라 아무리 따라가 신기루처럼 도망갑니다. 잡힐 듯 하면 도망갑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구나 싶은 암병도요 하나님이 고쳐준 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병도 살려주고 난치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냥 기고만장해가 자만에 빠진 이 아합이요. 이 다 잡은 베나닷을 놔줍니다. 놔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괘씸,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꼭 사울이 범하는 죄와 똑같은 아가강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인정 때문에 못 죽였어. 이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이 아합도 그런 짓을 똑같은 악인은요 불신자는 꼭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하나님이 다 갖다가 주니까 그는 죽여야지 베나닷을. 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엄청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해 쳐들어간 그 전쟁에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22장 37절 집에 가서 한번 21장 22장 읽어보세요. 결국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객기를. 왜냐하면은요 26절부터 30절에 이게 쭉 위장하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31절 봐요. 31절 시작.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리고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라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웃기고 있어요. 정말 참 여러분 예, 네 처자식들 다 잡아갈 것이다. 뭐 신복들 처자식 다 잡아갈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멸시하던 예, 발바닥에 때만도 여기지 않던 아합을 그렇게 굴욕했던 이 왕이 하나님이 갔다가 죽여라 갖다 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살려고 아합 왕에게 변장하고 위장해가지고는 살려달라고 막 그냥 배옷을 입고 싹싹 기니까 이 거짓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나는 큰 사람이고 이제 이겼으니까 객기를 부리고 있어요. 호기를 이리 올라타라. 그리고는 너는 나의 형제니라 이러고는요 자기 병거에 올랐다.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요 잘 되면 지 탓이에요. 결국에는 백성들 앞에 나는 큰 인물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객기 부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이 위장할 때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회개하는 자 그 받아주면 안 돼요. 완전하게 회개. 압살롬이 거짓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회개 안 했잖아요. 결국 4년 후에 여러분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대반역이 일어나고 이 다윗이 죽을 고비를 하며 눈물 흘리며 맨발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회개를 하기를 일천번제를 해도 단 한 번을 기도해도 참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으로 지금 회개하고 거짓으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을 못해. 그리고 달콤한 말을 하니까 솔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라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왕의 병거에까지 같이 올려 또 퇴하 또. 참 아무리 봐도 웃기죠. 34절 보세요.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이리 보세요. 그 형제여 우리가 남입니까? 같이 이제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또 자기 병거에 올라태우고 아합이 웃기는 짓 하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달콤한 말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람왕 베나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이스라엘 빼앗았던 거 그 성들 다 돌려줄 거예요. 다 돌려줄 겁니다. 이걸 또 믿어요. 돌려줄 인간이 아니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돌려줄 것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사람 이름 갖고 거리를 만들잖아요. 도산 한창호 거리도 있고 당신이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다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홀라당 또 넘어가 약조하고 그래 다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풀어주니라. 이것이 화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될 따놨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객기를 부리면서 불순종하고 풀어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적은 숫자지만 나갔더니 앞에 전쟁은 이겼는데 두 번째 전쟁에는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혹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되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절반만 순종해서 안 돼. 앞에 전쟁 이겨도 두 번째 전쟁 이겨도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 결국 풀어준 베나다시 몇 년 후에 군사를 끌고 더 많은 군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와서 아합을 죽여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게 또 말 공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한국에 요즘요 이 그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난립니다. 한국에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보이스피싱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머리를 살려고 교묘하게
거기에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막 다 날립니다. 사람들이 홀딱 넘어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여러분, 사단은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겠습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넘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따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홀랑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결국은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 영광의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귀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입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눈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징조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실 때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전부 분별하고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의 선자의 말에 그래도 순종할 때 승리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했고 마지막 생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싸웠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우리의 싸움은요, 달려갈 길 달리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선한 싸움은 싸우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미국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 고국 땅에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미국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충성할 때,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으로 부흥의 주역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겸비하여 기도하여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내가 속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 달려와 찬바람을 무릅쓰고 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일천번제 쌓고 저녁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성령을 부어주사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다윗처럼,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과거에는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았었어도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단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천번제 들었을 때 불로 응답받았던 솔로몬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불로 응답받은 제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여,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이종의 가슴에,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성령의 방음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린 자리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자 틈타지 못하며 침투하지 못하도록, 악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개 이슬로 품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천인이 내 배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악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지켜주리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과 보안과 존귀함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의 권수로 모든 병든 자들이 이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연장 예배 이 일천 번째드리다가 죽을 병이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치병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 그 피의 권세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일천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육체에 성령의 불을 내리사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국 땅을 고쳐주옵소서. 미국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땅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영광스러운 땅으로 대부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겸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그 사랑 위에 서.